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뷰티크 시미시미 혜심입니다. 저는 독립해서 혼자 생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이 없는 환경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든 하려면 스마트폰 검색이 우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두 번째는 덤벨. 가서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손실 방지를 위하여 덤벨을 챙기고요. 세 번째 버너는 일단 자급자족으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먹을 때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버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질문을 받아도 검색을 먼저 하고, 개인 SNS 활동도 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바로 의식주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전기, 수도,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SNS를 필두로 OTT, VR, AR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한층 더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 관계망을 통해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대세 커뮤니티와 함께한다는 동질감을 들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품질의 차이를 체감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특히 KT 메가패스 시절에는 유선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러한 품질 차이를 체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주류가 되면서 이제는 유선 다운로드보다는 무선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게 대세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가입, 재약정을 해야 할까요? 신규 가입을 해야 할까요? 보통 약정 기간이 3년이니 3년이 지날 때마다 고민이 너무 되죠. 3년 약정이 끝날 때가 되면 본사 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계속 재약정을 해주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해지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방어적인 대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신사 이동이 귀찮고 유무선 모두 단일 통신사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인터넷 재약정을 하셔도 됩니다. 3년 약정이 지난 후에는 같은 통신사라도 상품권, 경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대놓고 해지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품을 준다는 식으로 무작정 얘기하면 통신사 측에서 재약정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는 현재 이용하는 상품의 속도가 예전보단 느려진 것 같다. 요금이 타사보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식으로 에둘러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혜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인터넷 신규 가입이 훨씬 더 좋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미 잡은 고객보다는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가입하면 최대 46만 원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기업도 사실 소비자 등의 약정이라는 이름의 빨대를 꽂아서 통신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꼬박꼬박 통신사를 바꾸면서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허구 탈출과 함께 최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꼭 알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3사 모두 공통적으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같은 통신사로 묶어서 사용 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합 할인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전국 어디 지역이나 동일합니다. 부가세를 빼거나 이미 결합한 요금을 안내해 요금을 적게 보이게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따져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은품이 많이 나오는 곳을 선택해야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경품보다는 상품권이 좋고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품이나 상품권은 환급성이 떨어져 실제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하는 과정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경품 고시세가 정격 시행되면서 현금 사은품 지급액 상한이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법이 허용되는 선에서 최대 상한선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는 업체를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는 곳이 있다면 10중 8구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으니 바로 고마워 IT입니다. 현재 공식 카페 기준 28만 회원이 있고 3년 이상 운영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업체이고요. 현금 사은품도 최대 46만 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일 설치 및 당일 지급까지 가능하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고객 후기 평가를 봐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인 소개 이벤트,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요. 빠른 상담 요청이 가능하며 문의를 남기면 원하는 시간에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속도, IPTV 유무, 할인 유형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고마워 IT 홈페이지에서 기본 제공하는 초간단 요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미리 선택하고 비교해 볼수 있어 불필요한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터넷 가입 시 신규 가입과 재약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가입이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재약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시미시미의 시미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